안녕하세요. 플라스유입니다. 오늘은 탄피배출 데저트 이글 소프트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데저트 이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 색감이 비슷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죠. 설명서가 있습니다. 20발 정도의 소프트탄이 있습니다. 비례가 살짝 어색한 데저트 이글이군요. 슬라이드 스톱은 잘 걸립니다. 탄창을 분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로우백도 잘 동작합니다. 반동은 가벼운 편입니다. 탄피는 총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박스는 치워두겠습니다. 외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이 잘려 보이는 듯한 짧은 길이의 데저트 이글입니다. 각인은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기를 다 조립하고 도색을 했는지 슬라이드 스토퍼 아래는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품의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도 가는 부분입니다. 상부에서 살펴보면 좌우 접합 라인이 잘 보입니다. 해머는 동작하지 않는 몰드로 되어 있습니다. 완고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늠새가 없습니다. 안전장치는 몰드입니다. 동작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GBB 데저트 이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이 매우 짧습니다. 블로우백이 동작하는 부분과도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세하게 스케일이 조금 작습니다. 한 95% 90% 사이로 축소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묵직한 블로우백입니다. 가벼운 블로우백입니다. 느린 화면으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후퇴거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반동 역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가벼운 무게는 가지고 놀기 좋다는 장점일 수도 있겠죠. 데저트 이글 스킨을 씌운 9mm 권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의 전동 데저트 이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개조된 데저트 이글밖에 없어서 이걸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의 데저트 이글에 비해 아주 상쾌한 블로우백입니다. 자, 이제 탄을 장전하고 블로우백과 사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탄피는 한 두 발 정도 더 들어가는데요.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6발을 사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리얼하게 탄 걸림 현상도 생깁니다. 탄피 배출도 시원시원하게 되고 슬라이드 스톱도 잘 동작하는군요. 초탄에 탄피가 배출되지 않는 건 격발 시 탄피 부품에 공유를 쳐서 총알이 발사된 뒤에 다음 블로우백 동작 시에 탄피가 추출되는 과정으로 이어져서 초탄에는 탄피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6발을 장전하고 총 7번의 격발 동작을 해야지 탄피 배출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까지 완전히 끝나는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금속 타겟을 가까이 두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를 늘려서 3m 정도에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방향은 의도한 방향으로 나가지만 조준한 대로 정확하게 총알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탄피 배출 무동력 블로우백 권총들과 동일하게 탄피가 배출되고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기능적 의미를 더 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다 타겟 올려놓고 연속 사격하고 탄피 배출되는 재미를 느끼기에는 좋은 장난감입니다. 무동력 탄피 배출 데저트 이글이 발매돼서 궁금해서 주문했는데요. 외형이 조금 많이 아쉽네요. 가스 블로우백 데저트 이글의 경우에는 반동도 세고 아주 리얼한데 이에 몇 번 쏟아보면 손도 아프고 무게가 있다 보니 가지고 놀기 쉽지 않아 이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아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